어떻게 무슨 질문도 막힘이 없으시나요? 모른다고 하니까요. 컴퓨터 같으세요. 컴퓨터처럼 돼야 돼요. 공부가. 익으면. 이게 완전히 체화시켜야 되거든요. 파스칼로서 재밌죠. 제가 대학 때부터 본 재미난 서양의 신비학은 파스칼로스로 공부했거든요. 저참 재밌습니다. 심심할 때 다시 꺼내보는 책입니다. 제가 그냥 심심할 때 쉽게 꺼내보는 책이 다스칼로스, 서양 신비학에서는. 힌두교에서는 이제 마하르시. 또, 선문답도 좋아하고요. 그냥 제 개인적으로 심심할 때 보는. 티벳 불교 책 많이 봅니다. 닉마파 책들을 좋아합니다. 닉마파 림포체들이 쓴 책들을 좋아합니다. 수신결 강의는 들었는데 다시 책 사서 줄치고 봐야 해서 곧장 주문했습니다. 그렇게 공부하셔야 됩니다. 저는요, 제가 수신결 공부한다면 이제 제 책이라 안 봐서 그렇지 아주 걸레를 만들어 놓을 겁니다. 막 줄이 막. 저는 줄을요, 엄청나게 치면서 봐요. 다음에 볼 때는 줄을 좀덜 쳐요. 그 다음엔 줄을 덜 쳐요. 그래서 그줄 보면요, 이게. 그 뒤에다가 그것도 언제 봤는지 한 번씩 써놔요. 그러면요. 이렇게 1년마다 보고 몇 달마다 보고 계속 봐요. 거의 그냥 제 머리에 박힐 때까지 봅니다. 필요한 책, 재미난 책들은. 수신결 책세 번째 읽고 있는데 참고하겠습니다. 예. 저는 책을, 어떤 책들은요. 막 거의 뭐 제가 끝없이 거기다 뭐라고 줄치고 메모하고 해가지고요. 알아보기도 힘든 책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새거책 사서 또 해요. 새책 사서 또 줄쳐요, 저는. 처음 보듯이. 또 재밌어요. 새책 사서 수신결 책 사라고 제가 이러는 게 아니고요. 그냥 저는. 책이 이제 너무 이제 뭐 어디 메모도 못하게 낡아버리면 또새책 사가지고 하기도 합니다. 재밌잖아요. 그 책값이 비싼 것 같아도요. 그 안에 있는 정보를 생각하면요. 저는 뭐 책 사는 데는 안 아낍니다. 그래서 예전에 없이 살 때도 책은 많이 샀었거든요. 그래서 줄치고 그 안에 있는 내용을 제가 소화하면 제가 레벨업이 되니까 책을 그렇게 읽으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그것도 좋은데요. 뭐 컴퓨터나 스마트폰으로 보시는 것도 좋은데 저는 이렇게 밑줄을 그으면서 보는 게 좋더라고요. 머리에 잘 박히고 언제든지 필요하면 바로 또 찾아보고 또 찾아보고 그렇게 합니다. 거의 뭐한 달, 보세요. 제가 줄치고 책을 보고요. 해도요. 한달 뒤에 그책 제가 또 보거든요. 벌써 까맣게 잊어버린 게 많아요. 이런 내용을 내가 줄까지 쳐놨어요. 뭐, 심지어 별표도 해놔요. 처음 본것 같은 거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강의를 듣고 다 좋은데요. 제 강의 하나 듣고 나면 그 중에 얼마나 기억하실까요? 이걸 저는 다 갖고 싶어가지고 책을 선택한 거예요. 책에 있는 내용을 완벽히 머릿속에, 제 머릿속에 넣어버리는 거죠. 왜냐면 그 정보 하나하나가 영적 정보라 귀하니까. 그래서 제가 그 강의로 많이 보시더라도, 뭐랄까요? 강의 보시는 건요, 여러분 그 전투로 치면요, 이렇게 공군이 이제 지상전이 아니에요. 공중전이죠. 강의는. 지상전은 책이에요. 책을 봐야 내 거로 변합니다. 글자로 읽고 줄치고 바로바로 꺼내보고 완전히 내 거로 소화해야 물론 이북도 뭐 그런 맛이 있겠지만 아무튼 저는 종이책을 선호하고요. 거의 지상전이죠. 완전히 내가 그 정보를 정복했느냐를 책에 그어진 밑줄로 계속 그 확인해 봐요. 내가 너를 완전히 알고 있는가에 대해서 끝없이 또 꺼내서 보고 또 꺼내서 보고 합니다. 나중에는요, 이렇게, 처음에 밑줄 그었다, 두 번째는 덜 긋고, 그 다음엔 덜 긋고 하거든요. 마지막에는 거의 단어에 동그라미 쳐져 있어요. 마지막에는요, 제일 진한 색으로 돼 있는 단어만 읽으면서 내용을 제가 다 유추해봐요. 유추가 돼야 돼요. 저는 그런 식으로 공부합니다. 제책 보면 거의 다 줄을 치고 계시다고요. 저도 재미난 책들은 줄을 거의 다 쳐요. 옛 선비들은 100번 읽기 했다고요. 옛 선비들은요, 100번 읽으면요, 책 외워버립니다. 저 때는요, 또그 시대가 필요로 하니까 암기력들이 좋아요, 선비들이. 잘 외워요.
그 시대는 뭐 다를 수가 없으니까 다 외워야죠. 여러분, 우리 예전에 스마트폰 안 쓸 때는요, 남의 전화번호 엄청 외웠습니다. 지금은 전화번호 잘 못 외우죠. 외울 필요가 없어지니까. 그러니까 예전에는요, 암기력들이 꼭 필요하기 때문에 과거 공부하고 이러려면요, 암기력 엄청 짱들입니다. 선비들이. 그런 선비들이 100번 읽으면 다 외워버려요. 왜냐면 일단 교과서를, 교재를 외워놔야 머릿속에서 검색을 하면서 사색을 할 수가 있거든요. 전화번호 외우고 다녔던 그 시절 생각해 보시면 저희도 퇴화됐죠. 그 능력이 퇴화됐죠. 필요가 없어진. 수신결을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딱 그 얘기 잘 나왔는데 제가 아까 공부 추천드린 방식으로 수신결을 열심히 파시면 여러분 한 분 한 분들 이번 생에 영적 레벨업 예, 아주 기대하시는 것 이상으로 레벨업 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저기다 제가 정보를 다 담았거든요. 1급 보살 되는 데까지 필요한 정보를 다 담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일지보살까지 갈 수 있게 또 길을 제시해놨고요. 수신결이 없는 부분도 제가 더 보강했고 예, 수신결 한 권을 아주 씹어 드시길 바랍니다. 씹어 드세요. 예. 수신결 나중에 책 한 번씩 제가 보면 압니다. 공부한 책과 안 한 책은 너덜너덜 해야 돼요. 제 책 예전에 한번 보여드린 적 있죠? 여기 지금 없나? 저는 보고 또 보고 하거든요. 제가 낙이 없잖아요. 다른 낙이. 그러니까 이 공부가 제일 낙인데 그럼 뭐 하겠어요? 심심하면 뭐 보냐? 성경 봐요. 성경. 성경 꺼내보고 그러면 또 보면 또 좋은 생각이 나거든요. 그러면 또 줄치고 또 체크하고 티벳 불교 책 봐도 또 제가 막 좋아했던 대승기신론이나 그 까말라실라의 수습차제 같은 거 또 줄치고 또 그게 지금 보면 10년, 20년에 걸쳐서 줄이 쳐 있어요. 형형색색으로 막 다 이렇게 표시가 돼 있습니다. 그 정도 공부하셔야 돼요. 심심할 때마다 경전을 가지고 경전이 어느 무협지 판타지 막 자극적인 책보 대중소설보다 더 재밌습니다. 네, 그렇게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까말라실라도 강이 있어요. 까말라실라 수습차제라고요. 그 책이 번역돼서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두 종류로 있어요. 심심하시면 이제 제 강의 들어도 돼요. 힘드신 분들은 제 강의 들으시고 성경책은 아무거나 읽어도 제가 추천하는 거는요 저기 왜냐 다른 그 성경책은 너무 읽기가 이해가 어려워요. 그 쉬운 성서원에서 나온 좀 쉬운 말 성서인가 그거 추천합니다. 그 어플로도 있어요. 어플도 좋고 책으로도 보시고 책으로 봐야 마음껏 이제 메모도 하고 줄도 치고 제가 막 그림도 그려놓고 제가 그러거든요. 그래서 저는 책을 좋아합니다만 이북도 활용하시고요. 요즘은 뭐 이북도 줄치고 할 수 있잖아요. 아무튼 좀 문자를 좀 활용하시기를. 예. 그렇죠. 저도 이런 책들 좀 힘들죠. 다 줄쳐야 되는 책들. 헛소리도 좀 하고 해야 되는데 책이 아, 다 중요하면 이게 힘들어집니다. 다 줄쳐야 돼요. 진짜 대보살 되는 비법 오늘 가득합니다. 예. 저랑 놀면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해드릴 거니까 혹시 오늘까지 제가 못 드린 비법은 내일이라도 또 생각나는 대로 대화하다 보면 또 떠오르니까 꾸준히 드릴게요. 예. 저는 이제 심심하면 이제 저는 이제 제 거 보기 그러니까 심심하면 좀 도인들 글을 봐야 제가 저도 막 영감이 솟구치고 하거든요. 요즘 유행하는 책들도 가끔 볼 때 있습니다만 좀 시간 아깝고요. 그냥 대충 요즘 이런 게 유행이구나 정도만 보고 줄치면서 읽는 책들은 다 이제 경전들입니다. 도인들이 써놓은 거. 예. 종교 1등 공부법 듣는 시간 같다. 예. 그런 거 있잖아요. 막 고렙의 필승 비법 이런 거. 정토 게임 지금 시작하셨으니까 예. 이런 비법 설명회 이런 거 많이 들으시고 득템하셔야죠. 한 놈만 팬다.
수신결만 한번 팠다 하는 마음으로 공부하겠습니다. 오늘 아주 좋은 시간인데요. 수신결 공부를 제가 좀 독려해 드린 것 같아서 저도 기분이 좋습니다.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실 것 같아서도 기분 좋고 주자의 독서법 한번 보고 하시고요. 예. 몰자 가라사대 종교 통합이 제일 쉬웠어요. 심심할 땐 경전 읽어야죠. 경전 2주로 공부했어요. 막 이런. 저는 진짜로 그래요. 교과서 2주로 공부했다고 하듯이 저는 원전 2주로 공부합니다. 남들의 해설을 잘 안 해설 파다가 원전을 못 보는 거는 싫어요. 원전을 바로 봐야 그 말하신 분의 그 무슨 뜻이 제일 잘 오거든요. 근데 남의 해설을 막 듣다 보면 선입견이 생겨서 공부에 방해되기가 쉽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경전 강의할 때 제일 주안점 두는 게 원저자의 의도를 최대한 반영해서 잘 살려내자 이런 게 강의 듣고 책도 보고 거기다 어제 처음 신사 수업도 듣고 뭔가 모르게 더 확연해지는 당연히 그렇게 하시면 점점 더 자명해지십니다. 지금 요 질문 좋네요. 어떻게 해야 홍익보살 실천 지침 14조가 중력처럼 뼛속까지 박힐까요? 여러분, 수신결 전에 하나 추천할게요. 14조, 요거, 실천 지침 14조. 이론, 또, 견성요결은 이제 수련 지침이고, 아공, 복공, 구공, 진리, 요결 또 있죠. 요거, 요 세 장. 요거 하나로도 요약된 것도 있었죠. 요거 세 장. 요것부터 한번 밑줄 쳐가면서 공부해 보실래요? 한번 계속 적어 가시기도 해보고 계속 음미해 보시. 요 세 장은 지금 이건 뭐 시험 바로 출제입니다. 이거는 이건 그냥 시험지예요, 여러분. 답안지이자 시험지예요. 이거 그냥 출제됩니다. 요거를 먼저 완벽하게 좀 하시면서 수신결 공부하시면 좋겠어요. 수신결 공부를 통해 이게 이제 완벽하게 여러분께 될 겁니다. 여긴 이제 너무 요약만 돼 있으니까 단 요거랑 수신결 책 안에 이거 다 들어 있으니까 수신결 한 권으로 단권화 돼 있어요. 거의 뭐 답안지 유출이죠. 제가 출제합니다. 그럴싸하죠. 제가 출제하고 제가 답안 유출하고 막 일타 강사입니다. 핸드폰 화면에 해놓고 외워야 됩니다. 이건 적보. 이건 외우셔야죠. 정토에 의향이 있다. 그럼 이건 외우셔야죠. 이걸 안 해오는데 정토를 가고 싶다. 이분은 지금 말이 안 되는 행위를 하고 계신 겁니다. 그렇죠? 예. 영성고시는 오픈북이 기본. 요거 세 장 어디서 보냐고요? 예. 링크 혹시 있나요? 요거 세 장. 이거 다운받으시면 되는데 홍익학당 카페에서. 예. 저는 정토로 한 명이라도 더 끌고 가려고 온 사람이라서요. 정토에서 파견한 지금 거의 뭐 영업사원이라고 보셔도 돼요. 그래서 점수를 퍼줘서 아무튼 정토로 한 명이라도 더 들여보내야 되기 때문에 제 또 영업 실적이 달려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양심 노트 써가면서 다 이거예요, 결국. 실천지침 14조. 실천적으로 요약하면 딱 이거예요. 이 14개. 이걸 여기에 이론적 베이스를 이해하는 거고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는 수신결은 이걸 어떻게 소화할지 기본기를 익히는 모든 그 과정이 다 나오고 결국은 여기서 마지막 아래에 있는 6가지 육바라밀, 자라밀, 일지보살까지 가는 거예요. 이 안에 다 있습니다. 이걸 일지보살만 가나요? 육바라밀을 퍼펙트하게 실현하면 온전히 구현하면 칠지보살이죠. 이 안에 말렙되는 비결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거 말고 다른 거 없어요. 이게 말렙되는 비결은 이 한 장으로 요약 가능합니다. 굳이 한 장으로 요약하자면 여기에 필요한 체험요결, 견성요결이 있고요. 이론적 그 지침, 아공, 복공, 구공의 진리 있는 겁니다. 하지만 이렇게 실천으로 녹여내야 되거든요. 이론과 실천이 하나 되는 단계로 만드시는데 실천 지침이 아무튼 간략하니 좋습니다. 딱 어떻게 살아야 한다. 이게 이론과 실천이 함께 녹아 있으니까.
답안지 보여주고 이렇게 시험을 봐도 못해요. 예, 그러니까 자만하지 마시고 답안지 안다고 해도 내 것으로 소화하셔야 됩니다. 하늘을 속일 수가 없거든요. 내 것으로 완전히 체화하셔야 되니까. 아까 말씀 좋죠. 중력처럼 뼛속까지 박혀야 된다. 세 가지. 삼대지침하고 수신결. 수신결 뒤에 부록으로 삼대지침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신결 하나를 깊이 파시란 얘기예요. 정리는 이걸로 하시고, 그러니까 수신결에 방대한 내용을 하나하나 파헤쳐 공부하시고, 마무리 정리는 또이 3대지침으로 하시고, 3대지침 중에 더 마무리는 실천지침으로 하셨으면 좋겠다. 자, 지금 수능 대비 하듯이, 지금 연계고시 대비, 지금 공부, 자, 방법 말씀드렸죠? 지금부터는 수신결 위주로 강의와 학당 강의를 뭐 수신결만 들으지 마시고 다양하게 들으시되 교재는 수신결로 정리를 하시라. 그리고 이제 시험이 다가오면 어떻게 정리하시라고요? 예. 매일매일 하셔야 돼요. 매일매일 사실은. 매일 한 번씩이라도 3대지침으로 그날 공부를 마무리 지으시라. 이 습관, 예. 강의, 수신결, 3대지침의 습관이 잘 익어서 이제 수능이 다가오면, 연계 수능이 다가오면 3대지침 위주로 요약하시고 더 나아가서 마지막 시험 당일날은 실전 지침만 깊이 파시고 공부하러 가시라. 예. 공부 최고 요결은 한마디로 몰갱자다. 결국 출제되는 건 몰갱자입니다. 그래서 몰갱자를 얼마나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시험을 보는 거죠.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자신의 것으로 체화해서 정밀하게 이해하고 있는가?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 오늘 너무 방출했는데요? 다 합격하시겠는데? 연계고시 대비. 강의는 다양하게, 교재는 수신결 위주로 단권화하시고, 시험이 다가오면 3대지침으로 잘 요약하시고, 그러니까 매일매일 저녁마다 요약을 한 번씩 해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제 막판에 요약이 잘 됩니다. 마지막 초치기는 실천지침으로. 핵심은 어차피 출제되는 건 몰갱자다. 이렇게 잘했습니다. 1타 강사 어떠신가요? 이 정도 하면 여러분, 예. 급수가 팍팍 올라갑니다, 여러분. 또 본인이 다시 정터에서 오셨더라도 다시 합격하셔야죠. 상기를 하셔야 되잖아요. 다시 상기하셔야 또 남들을 도와주시니까. 여러분, 이미 수능 보셨더라도, 여러분,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한번 다시 수능 보셔야 됩니다. 보살들처럼 유명한 학원 강사들은 매년 수능 보는 분도 있잖아요. 학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중생들을 위해서 이미 정토 합격하셨더라도, 정토에서 오셨더라도, 중생들을 위해서 여러분, 이번에 다시 또 정토고시 꼭 정토 수능 합격하세요. 노랑나무님, 후원 감사합니다. 꿀팁 대방출 감사합니다. 분필만 던지면 완벽한가요? 이거 CG 처리 안 되죠? 이렇게 말하면 합격합니다. 이런 느낌으로 접근하세요. 좋죠? 이런 방편 괜찮지 않나요?